네, 지금 보이는 이 제품, 다이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화장품인데요. 가격이 3,000원입니다. 가격이 아주 매력적이죠. 그래서 그런지 온라인에서는요, 이 제품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했다, 또 교환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만든 회사가요, 바로 VT라는 회사인데요. 어제부터 리뉴얼한 제품으로 CJ 온스타일에서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품절 대란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조금 무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VT 어떤 기업인지 또 주가는 지금 수준이 적정한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산다라는 게 제가 상상이 가진 않는데 품절 대란이 이미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뭐 엄청난 인기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어디 쓰이는 제품이에요, 정확히? 피부 관리하는 제품입니다. 화장품이고요. 네. 네, 다이소에서 인기를 끈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3,000원이라는 가격 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3,000원짜리 화장품 사보신 저는 살짝 좀 꺼려지긴 한데 화장품이니까 아무래도 네. 네. 아무튼 뭐 좋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요. 네. 화장품 안에 미세한 바늘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아주 미세한데요. 이게 피부를 자극하면은 다른 화장품을 발랐을 때 또 좋은 성분들을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다이소에 전화를 제가 아침에 해봐서 아직도 이 물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추가로 수량을 요청하고 있지만 제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네. 답을 했습니다. 여전히 인기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 기자도 요즘에 피부가 좀 까칠해 보이는데 이거 방송 끝나고 한번 같이 가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홈쇼핑까지 진출을 한다. 네. 근데 이 홈쇼핑에 진출하는 거는 3,000원짜리 제품이 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홈쇼핑에서는 홈쇼핑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요즘에 홈쇼핑이 장사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TV를 넘어서서 이제 탈 TV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네. 있는데요. 어쨌든 CJ 온스타일에 진출을 어제부터 했습니다. 네, 론칭을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과는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 CJ 온스타일의 주 타겟층이 30대, 40대이다 보니까 고기능성 제품으로 출시를 했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게 다이소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어제부터 판매가 시작된 CJ 온스타일의 제품인데요. 그 지금 중간에 있는 하얀색 병은 이미 그 올리브영이나 다른 사이트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제품이 이번에 새롭게 제작을 한 제품인데요. 저기에는 산삼 추출물이 들어 있어서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됐습니다. 두 개 묶음에 88,000원 수준인데 리터 밀리리터당 계산을 해보면은 가장 그 온스타일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고기능성 제품으로 1,470원으로 비싸게 책정이 됐습니다. 네, 차장님 홈쇼핑은 프리미엄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잘 팔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VT 실적 개선에 이 홈쇼핑 들어간다 좀 크게 좀 기대할 만한 이슈라고 보세요? 당연히 예전만큼 홈쇼핑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은 낮지만 네. 판매 채널의 다변화한 측면은 상당히 좋아요. 당사가 이제 다이소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2mm짜리 6개 드릴을 3,000원에 파는 건데 그냥 우리 30mm짜리를 온라인에서 사면 그냥 한 2만 5천 원 정도 삽니다. 근데 12mm를 3,000원에 산다니까 30mm 기준으로 보면 7,000원 정도 되는 거죠. 네. 대신에 물량을 적게 주는 거죠. 그래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온라인에서 무제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 방식을 사용한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저도 써봤고 애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 애용하세요? 네, 100, 300, 1000 있는데 한 300짜리를 쓰면 다음날 아침까지 얼굴이 따끈거립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실제로 한번 바른 사람들은 약간 그 따끔한 피부과에 가서 피부 미용시술 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PDRL이라는 이 원료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연어주사라고 하죠. 이 DNA 유래 그 성분이거든요. 근데 연어주사였다가 이번에 비건 쪽으로 해서 산삼 추출물로 이걸 최초로 적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단가를 높일 건데 어쨌든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그 산삼 추출물까지 온다면 충분한 판매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 실적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차장님 피부가 어쩐지 좀 달리 보이는데 갑자기. 아, 예. 네, 알겠습니다. 홈쇼핑이라고 안 하면 뭐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홈쇼핑이 싫다면. 홈쇼핑이 싫다면요. 온라인 채널이라고 부르면 온라인 채널인가요? 네. 아, 요즘 뭐 유튜브도 한다. 있고요. 또 앱도 있고요. 네. 근데 이 VT가 또 국내 판매 말고 해외 판매도 많이 한다면서요? 네. 리들샷이 사실 인기를 끈 거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 출시를 했고요. 일본 주요 쇼핑몰에서 판매 1위 제품으로 이미 인기를 끌었고 지금 31개의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수출 그 상황을 보면요. 내수에 비해서 약 지난해 기준으로 5배나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3년째 수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 것 치고는 또 주가가 좀 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VT가 오늘 신고가를 다시 썼거든요. 지금 네네. 시점에서 추격 매수해보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격 매수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에 동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VT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실적 기준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700억 이상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올랐어도 7천억이 채 안 되는 시가총액입니다. 이번 연도 초에 좀 한번 급락했던 이슈가 있었는데요. 뭐 회계 관련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런 루머들이 돌았고. 근데 이번에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10년째 감사 보고서상의 적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계 관련 루머는 없다. 그러면 이제 본업만 보자. 왜냐하면 VT가 과거에 계속 이름이 바뀌면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투자자들의 의심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제는 본업만 본다면 충분한 성장성과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결론은요? 네, 이 시간이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긴 한데요. 네. 이근영 앵커가 재미있게다라고 해서 발음이 중요합니다. 네. 니들도 리들샷의 맛을 알아로 정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